자, 대교를 사수했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장비를 운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경대 최민우 경감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좀 전해주세요. 그 양반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시영 감시관의 협박에 못 이겨서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계속해왔다죠. 지금쯤 아주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벌처스의 책임이에요. 그분에게 이 말씀도 전해주십시오. 벌처스가 범한 우를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벌처스는 그분과 특경대에게 충분한 배상금을 지불할 겁니다. 물론 그 양반의 여동생에 관해서도 걱정할 것은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2차원 분진에 의해 오염된 그분의 여동생은 지금까지 전적으로 우리 회사의 기술에 의존해서 치료를 받아오셨죠. 그건 벌처스가 분진 정화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머지않았어요. 곧 이 분진 정화 기술을 다른 경쟁사에 전달할 겁니다. 그럼 만일 벌처스가 정말 무너진다고 해도 치료를 계속 받게 되겠죠.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고 전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벌처스를 잘 부탁한다는 말도 전해주시고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번엔 또 뭘 요구하러 온 겁니까? 당신들의 감시관이 실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아무리 협박을 당했다지만 제가 특경대 병력을 동원해서 그 여자를 도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가 해결되면 저는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생각입니다. 여동생도 이런 저를 이해해 줄 겁니다. 어차피 벌처스가 망하면 여동생을 치료할 방법은 없어집니다. 저도 여동생도 각오를 해둬야겠군요. 아, 여전히 꽉 막힌 경찰 아저씨로군요. 인생은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편이 좋아요. 책임이니 뭐니 따져가면서 사는 건 따분하기만 하다고요. 뭐 이런 설교나 하러 온 게 아니었죠. 김가면 씨가 당신한테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정말입니까? 분진 정화 기술을 다른 업체에 전달해 주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해야 할 것 없어요. 기술의 독점권을 포기해서 치료비를 낮춰주겠다고 한 건 김가면 씨니까. 그건 그렇고, 이게 그 여동생의 사진인가요? 예쁘게 생긴 아가씨네요. 뭐, 언제 제 수첩을 훔쳐가신 겁니까? 어서 돌려주십시오. 아무튼 이야기는 잘 알았습니다. 책임을 질 때는 지더라도 그때까지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경대 차량을 동원해서 김가면 씨가 부탁한 장비를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날 예정이니까 당신은 당신의 대장을 찾아가서 다음 지시를 받도록 하십시오. 충성, 임무 수고하십시오. 언제까지 당신들 뜻대로 되지만은 않을 겁니다. 처리 작업에 차질은 없겠지? 특경대 차량이 무사히 대기를 통과했다. 이대로 대공원 방면으로 향하겠지. 곧 도착하게 될 것이다. 차량이 도착하는 즉시 너도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곧바로 다음 지시를 내리겠다. 그대로 대기하도록. 학교는 민감한 지역이다. 섣부른 행동은 삼가도록.